끝났습니다.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. 지금 이게 시트 위에 이 모자이크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타일이 부족해가지고 뭐 이것만 피니시를 못했습니다. 따로 한번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. 자 보시게 되면은 리치 이 샤워 핸들이죠. 지금 물 나오는 구멍은 여기 전면에 하나 있고 여기 천장으로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. 두 개. 타일은 12x24 예, 브릭으로 붙였습니다. 지금 이 집은 조금 사연이 많아요. 타일을 붙였다가 뜯었습니다. 이 타일이 이 홈오너가 생각했던 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쉽게 잘 뜯겨가지고 뭐 그 촬영은 따로 못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시 붙였습니다. 깨끗 그 Y 타일로 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. 모자이크 돌진 모양의 모자이크 타일. 여기에 이 기둥이 하나가 서 있어요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작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 이 커타일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이 피니쉬는 슈를러 이쪽 편에는 우월이 하나가 또 서 있죠. 시트는 아직 준비가 다 안 끝났고 자 여기 유리창이 있습니다. 여기도 슈를러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 월 타일에 워낙에 그 광이 반짝반짝 나가지고 바닥 타일이 비치네요. 그쵸? 그리고 플로어 타일. 지금 이 집에 지금 커버를 싹 걷어낸 상태라 지금 거진 한 90% 이상이 잡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아마 금방 내일 모레라도 아마 청소가 들어갈 것 같아요. 바닥 타일은 12x24 브릭으로 붙였고 그라우 컬러가 차콜입니다. 차콜이면 엄청 어두운 컬러예요. 캐비넷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한 게 끝났습니다.